반갑습니다. 3D 아티스트 젤로입니다. 이번에는 콜로스와 함께 무료 강의로 찾아뵙는데요. 기존의 강의는 어떤 애니메이팅된 캐릭터에 집중했었다면 이번에는 멈춰진 장면, 하나의 스틸의 작업 과정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결과물은 보시다시피 이렇고요. 이번 작업은 배경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캐릭터 제작과 리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고 이후에 캐릭터 포즈 제작과 디테일 추가 방식 그리고 배경 제작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캐릭터 리그는 이 정도만 작업해서 가져가요. 여기 보시다시피 오추름 같은 게 없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 포즈를 하고 나서 멀티 레졸루션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추가하면 더 높은 해상도로 스컬핑으로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제 포즈를 잡고 나서 해야지 더 정확하게 작업을 할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텍스처링의 경우는 제가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가져와서 작업을 했는데 아주 큰 디테일은 없어요. 이것도 뭐